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하나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 대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하나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 대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에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 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지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하나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하나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이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 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에 따르면 레드백은 30mm 기관포의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이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처리 아닌 복합소재, 고무궤도 CRT를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바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에 따르면 장갑차 밖에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하나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방산에서 핵심 무기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하나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하나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 호주법인장이 호주 방위산업부장관과 회동회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에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 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 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최근에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에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하나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하나 장갑차 첨단 센터 HACE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2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전투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호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폭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했을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호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하나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의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